얼마 전에 어떤 친구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나와서 한번 이야기를 갖고 왔습니다. 영어 유치원인데 아이가 있는 분들은 압니다. 영유, 여기 소위 영유. 영어 유치원이 뭐냐? 뭐다 아시죠? 영어 유치원이 뭔지는 아는데 애들을 미취학 아동, 이게 뭐 3살, 4살, 심지어 2살, 만 2살 이 원어민 강사 선생님과 영어 쓰시는 분 아침부터 오후까지 온리 영어로만 말하는 학원입니다. 참고로 영어 유치원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표현이죠. 유치원이라는 게, 예를 들면 슈카가 만들고 싶다고 슈카 병원할 수 없죠. 제 만약 가능하다면은 슈카 치과 <laughs> 이런 걸로 하고 싶지만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법이 있죠. 병원이나 이런 거는 법에 따라서 그런 명칭을 붙일 수 있는 기관만 붙이는데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만이 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영어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기간이 아니죠. 뭡니까? 영어 학원입니다. 학원법에 따라서 학원 등록만 하면 설립할 수 있는. 유치원이 굉장히 엄격해야 되는데, 기존은 없죠. 그래서,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영어 유치원은 학원이고, 여기 나왔죠? 교육부도 영어 유치원은 잘못된 표현이고,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이라고 불러야 된다. 그래서 이 영상 내내 사실은,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이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아직 우리 영상 보신 분들이 영어 유치원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 이 영상 내에서는 영어 유치원이라고 조금 쓰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직관성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영어 유치원이라는 표현을 만약 어디서 쓴다, 불법입니다. 어나본거 같은데요? 아 그거는 광고 문구에 영어 유치부. 어, 부, 부. 원은 아니죠. 유치부. 아니면은 어 비스 무리한 거. 영어 유치 아카데미. 영어 유치 스쿨. 영어 키즈 클럽, 뭐 이런 거. 아니면 요, 요, 저 샵하고 영어 유치원, 뭐 이거. 그 <laughs> 그렇게 하는 거지. 공식적으로 저걸 쓰면 불법입니다. 뭐, 잉글리시 파크 캠퍼스, 뭐 이런 것들. 등등등 나오는 게 이게 학원이어서 그렇다는 걸 알으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유치원을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던 사람 입장에서. 아니, 전안한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영유아 인구 박살 났잖아요. 다 알잖아, 이제 전 국민이. 2016년에 260만인데 2022년에 177만이에요. 뭐야 이거 맞는 자료야? 미쳤네? 잠깐만 <laughs> 하여튼 2016년 대비 영유아 인구가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당연하겠지만 일반 유치원은 굉장히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어려워요. 어렵겠죠. 몇몇 달라가는데 빼고는 9,000개 있다가 8,500개니까 지금 500개 이상이 문을 없어졌다고 할수 있고 심지어 지금 저런 영유아가 줄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그렇게 문제를 삼고 시위도 많이 하고 있는 게 교원 감축이잖아. 중장기적으로 초 중등 교과 교원 수급 계획을 조정해서 교원을 줄이겠다. 그럼 유치원도 어렵죠 당연히. 학령 인구가 주니까 물론 교원 감축이 이제 교육계 질 저하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재검토 달라는 요청이 있긴 하지만 지금 그걸로 티격태격 하고 있는데 영어 유치원도 어렵지 않습니까? 참고로 영어 유치원은 요것도그 부탁해서 뽑은 자료입니다. <laughs> 영어 유치원은 2009년에 180, 80년 좀 넘게 180곳이었는데 지금 800곳입니다. 물론, 이게 학원이기 때문에, 유아대상 영어 학원이기 때문에, 명확한 숫자라는 게 없어요. 학원은 뭐, 설립됐다, 안 설립됐다가 금방금방 일어나고, 이게 유아대상 영어 학원인지, 뭐, 그냥, 초등학생 대상 영어 학원인지, 막, 객관적으로 딱 잘라는 그것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명확하진 않지만, 누가 보더라도, 영유아 숫자는 거의 반토막 날 정도로 마이너스 40% 찍었는데, 영어 유치원은 2016년 대비해서도 거의 두배로 늘었죠. 자, 요런 정도로, 영어 유치원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내 실려는 분은 압니다. 보내보신 분이나 보내시려고 알아보신 분은 아는데 저 유아대상 영어학원 영어유치원 어려워요 돈 있다고 갈수 있지도 않아요 참 우리나라는 어려워 만 3세도 레벨 테스트를 봅니다 그런 생각을 약간 하긴 해요 만 3세가 레벨 테스트를 영어 레벨 테스트를 어... 어 걔는 한국말 레벨 테스트를 봐야 되지 않을까 인간의 언어의 레벨 테스트를 봐야 되지 휴먼 랭귀지가 니가 가능하니? 얘야 물 먹고 싶니? 밥 먹고 싶니? 짜장면이 좋아? 짬뽕이 좋아? 뭐 이걸 물어봐야 될것 같은데 실제로 보내시는 분은 알지만 레벨 테스트를 합니다. 심지어 다니는 중에도 테스트를 해서 여기도 우열반이 있어요. 우열반이란 뭐 등급에 따라 반이 있습니다. 아니 똑같은 영화를 할 수는 없잖아. 잘하는 애들이 있고 못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중간에도 시험을 봐서 이 반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애기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싫어합니다. 싫어. 애기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번 시험에 이번에 봐서 뭐세 개가 틀리고 뭐 다음에는 뭐 어느 뭐 시반으로 가야 되고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이런 어떤 좀그 무시무시한 곳이죠. 그리고 경쟁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사전 등록도 있습니다. 심지어 입학금을 선착순으로 내야 되는 곳도 있어요. 우리 그, 나우나 선생님 콘서트, BTS 콘서트 할 때, 선착순이죠? 이거 표 뽑는 거. 비슷합니다. 이거 선착순 하는 데도 있어요. 그냥, 그래서 이걸 대신해주는 대행업체도 있습니다. 번개 같이 들어가서 표 이거 하듯이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대기번호를 먼저 받고, 이제 기다리는 것도 있고, 뭐 다니는 애, 뭐또 형제, 자매는 먼저 뽑아주는 것도 있고, 학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공통된 룰이 없어요. 학원 맘이죠? 그런 곳이라고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욱 놀라운 게이 영어 유치원의 소위 영어 영어 학원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의 가격이 얼마냐 <laughs> 어~ 초중고 이 영어 요즘에 1타강사 선생님 있죠 그분들의 강의하고 비교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약간 보육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루 종일 데리고 있어 줘야 되잖아요 그 비용이 있지만 지금 월 평균 110만 원 정도라고 신문기사에서 많이 얘기를 해요 실제로 가서 보면 100만 원 넘는 곳이 수두룩 빽빽하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예,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대충 100 이상 들어. 달해 달해. 어, 물론 이제 유치원의 역할도, 그니까 보육의 역할도 약간 같이 해주니까, 또 아이들이 힘들잖아요? 아이들 데리고 있는 게 힘드니까, 그렇긴 해도, 대학교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나가는 3살짜리, 5살짜리 등에 뭐 메고 걸어가거나 엄마 손잡고 갈때 절대 저거 뭐야, 지나가서 뭘 배운다고? 하고 비웃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보다 비싼 거 배우고 있어요. <웃음> <웃음> 여러분보다 비싼 거 배우고 있어. 대학교 교수님 강의보다 걔가 듣는 게더 비싸요. 그래서 걔를 보면서 쟤는 뭐 하려고 저런데가요할 필요 없습니다. 보통 월평균 100만 원 넘고 플러스 뭐가 있거든요. 보통 두배 비쌉니다. 요즘 뭐 대학교 등록금 키커테와 뭐 400? 아 물론 뭐이과거나뭐 아니면 뭐 특별하면 500, 600 하지만 싸면 3, 400도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보다 두배 비싼 곳에 가시는 아주 뭔가 비싼 분이라고 아시면 대학생이 가장 싼. 아, 대학생은 학비는 싼데 그 용돈이 비싸죠. 네.. 제 얘기고요 누가 그 제가 지난번에 컨텐츠 만드는데 물어보더라고요 슈카형은 20살에서 서른 두살까지 게임에 빠져서 폐인 생활을 했다며 그돈 어디서 났어요? 와! 그삼지세끼밥 먹고 게임방 비도 내야 되고 대학교 학, 등록금도 있고 그러는데 그돈 어디서 났어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진짜입니다 저희 직원이 물어봤습니다 초롱초롱 맑은 눈으로 하면서 10년 놀때돈 어디서 났냐고 제가 당당하게 얘기했죠? 엄마가 줬다 야 <laughs> 씨.. 그런 무례한 실례되는 질문은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엄마가 줬다, 오케이, 오케이. 엄마한테 오 어, 어디서 나 내가 그때 백수인데 내가 엄마가 줬어 어쩌라고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그게 있지만 좀 약간 그좀 죄송한 말씀 그건 있어요. 자 게다가 요즘 영어 유치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습형이 있고 그냥 노는 놀이형이 있는데 <laughs> 한 주에 영어 단어 50개 이상 암기 후 테스트 원어민 강사와 함께 미국식 발음 시에럴 시에럴 습득.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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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버른버른 이거 좀더 버터를 바르는 게 있어요 버러를 바르는 발음이 있어야 되고 게다가 얘네가 갖고 온 책을 보면 야 어려워 어려워 야 어려워 어려워 왜 어렵냐 하면은 이게 보통 미국 초등학교 책 같은 거 갖고 오는 것 같은데 얘네가 현지에서 쓰는 그런 구어체가 많이 들어있어요 구어 단어 근데 우리 같이 학교에서 주입식으로 배운 사람들은 보통 구어 단어에 약해 우리는 한국말은 구어체를 알아들으면서 영어는 문어체에 강해요. 희한한 민족입니다. 영어는 구어체 하면은 평생 보지 못한다고들이 나오고 영어만은 문어체에 강해요. 왜냐? 교과서에서 봤거든. 거기 <laughs> 교과서에서 나오는 <laughs> 그런 명확하게 교수님이 쓴것 같은 그런 완벽한 문장 요런 거에 강해. 그니까 그 레포트에 강해. 레포트에 희한하게 한국인 주제에. 근데 얘들이 갖고 오는 걸 보면은 미국 초등학생들이 읽는 거여서 그런지 약간 구어체 같은 걸 갖고 와. 그래서 모르겠는데? 야, <laughs> 이게 약간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보다 상당히 높을 수 있다 그러면 야 월에 100만원도 넘고 경쟁도 치열하고 스트레스 받는 거뭐 하려고 지안 보내면 되지 옆집 애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Hi, Mom 그 다음에 My name is 어 uh, My desk 어쩌구 뭐 My A table is h a i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거 참기 힘들어요 야야 <laughs> 이거 경험해본 사람 많다 옆집 애가 혀 굴러갈 때이거 참기 힘들고 갔다 왔는데 내가 달에 100을 썼지만 우리 집 애가 혀가 굴러간다. 그럼 갑자기 돈이 안 아까워. 아, 싫어합니다. 돈이 안 아깝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아, 그래도 뭐그 돈을 써. 애 중에 애가 배우면 되지. 그러면은 나중에 집에 들어가서 그 사모님의 등사대기를 한대막다 보면, 아, 야, 야, 알겠어. 보내면 되잖아. 보내면 그죠? 내 등값을 아끼기 위해서 100을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보다 보면은 만족도가 높아요. 이게 희한해. 만족도가 높아. 애들을 거기 보내면 부모들의 만족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그냥 뭐카 테이블 데스크 뭐 서브 이런 단어만 써도 벌써 뭔가 해낸 것 같잖아. 야 우리 애가 뭔가 해낸 것 같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대단히 높다라는 게있구요 참고로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수학이나 과학도 유치원이 있다고 합니다. <laughs> 야 근데 <laughs> 어 물론 유치원이 아니라 학원이죠. 애들 학원인데 아니 영유아가 만 21개월부터 등록을 한다. 근데 만 21개월이 무슨 과학을 하나? <laughs> 영재인가? 아 영재네. 영재 판별검사. 그렇다고 합니다. 뭐 그런 것들있다 굳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영유아도 학업 스트레스 받아요. 이게 숙제도 상당합니다. 만 3살짜리도 자기 전에 숙제를 해야 되는 졸려 죽겠는데 <laughs> 뭔가 계속해야 되고 엄마한테 등싸대기 맞으면서 하게 되는 아니 내일 갈 건데 숙제 안 했어? 뭐 이러면은 자다가 일어나서도 이제 하는 그런 게 모습이 많이 보이죠. 형님들은 물론, 어렸을 때, 영유아 사교육이 잘 없었죠? 아, 나 어렸을 때 그런 게 없었는데, 그쵸? 없었는데, 왜냐면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들어간 다음에 사교육이지, 누가 그때부터 하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1995년에는 영유아의 81%가 집에 있었다고 합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애집을 보내는 애들이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 다 집에 있으니까, 뭐 집에 있는데 뭔 놈의 사교육이요? 이러고 놀지. <laughs> 사교육은 이제 뭐 초등학교나 가야, 뭐 그렇게, 야, 이렇게 놀고 뭐 구슬치게 하고 그러던 거였는데 요즘엔 아니죠. 영유아가 교육의 대상이 된게 대단히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2002년에 한50%쭉 올라서 지금은 유아 교육 취원율이 90%가 넘어갔습니다. 이제 영유아도 보육대상에서 교육대상으로 바뀌면서 뭔가를 교육을 시켜야 되는 뭐 그런 압박감에 본인들이 굉장히 시달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게다가 유아 대상 영어학원, 영어 유치원 끝나면은 뭐그 정도는 투자할 수 있지 않냐? 어~ 고그 비싼 영어유치원 졸업하면은 우리나라엔 또 사립 초등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laughs> 학기 등록금이 어~ 이게 한 천만 원 하죠. 넘는데도 많고 뭐 가격 각색이긴 하지만 애가 둘이다. 그럼 두 명이 영어유치원 다니다가 큰 애가 사립초를 갑니다. 어 일단 크게 깨졌죠. 둘째도 조금 있으면 가요. 그다가 영어유치원은 잘해야 2년 3년이지만 애가 나이가 어릴 때 사립초는 6년 다녀야 되죠? 6년인데 2명이면 은저연 천만 원을 12여 치를 해야 됩니다. 6 곱하기 2이니까. 뭐 그래요. 그래요. 서울에 38개 사립초등학교 존재하고요. 애들도 셔틀로 등하교를 하고 그 추가 비용도 많죠. 여기 뭐 이런저런 추가 비용도 많이 드는 그게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이 형 그런 데를 누가 보내. 이거 뭐돈 있는 사람들이나 보내는 거지. 2023년 올해 서울 38개 사립초등학교 경쟁률이 평균 12.6대 1이 나왔습니다. 신문 기사에서 갖고 왔어요. 3,630명 모집인데, 45,569명이 지원했습니다. 참고로 전 이걸 보고 숫자가 잘못된 게 아니냐고 지금도 의심하고 있어요.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 아니, 서울시 2016년 출생아수가 75,000이었거든? 근데 어떻게 45,000명이 사립초를 지원할 수 있지? 제가 뭘 잘못 생각하는 건가? 아니, 7, 8만 명이 태어나, 요즘엔 물론 4만 명 떼고, 7, 8만 명이 태어나는데, 어떻게 4만 5천 명이 사립초를 지원하나? 절반 이상 가고 싶어 하시뭐좀 이상한데 뭐좀 이상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아 물론 중복 지원도 되겠죠 물론 중복 지원도 돼서 그게 있긴 하겠지만 하여튼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고 최고 경쟁률 사립 초가 이제 28대 이게 중복 지원이 크겠죠 물론 전체는 한 7만 5천 명 중에 한만 분? 만 분이어도 뭐 대단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참고로 지금은 좀 나아요 지금 부모님들은 예전에는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추첨 야하 <laughs>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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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가족이 출동을 해서 한 사립초등학교에는 사모님이 한 사립초등학교에는 남편이 옛날에 뽑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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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기 때문에 <laughs> 야 이거 <laughs>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실시간이에요 실시간 뽑으면 압니다 뽑으면은 안되면 그냥 이렇게 나가시면 돼요 아 진짜입니다 진짜 아니 여기서 <laughs> 실시간으로 지나가면서 뽑고 하고 나가고 <laughs> 하고 나가고 이거 실시간으로 됩니다 실시간으로 참고로 되잖아요 되면 깜짝 놀라시는 분이 많아요. 왜냐? 그냥 안될줄 알고 다 하니까 나도 해봤는데 됐잖아요. 되면은 딱 와서 느끼는 게 잠깐만. 등록금이 얼마 더라 잠깐만 <laughs> 그때 했어요. 그 생각이 확 드시는 거죠. 잠깐만, 잠깐, 여기 등록금이 얼마지 연애촌? 첫...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이 되네? 저기 얼 얼마 내라고? 그때 이거를 이제 확이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가면서 전화 들어왔고, 어머, 자기야 됐 됐는데, 저기... 대출 어디서 받지? 야 우리 보내야 돼? 그때 고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는 해요. 앉아있는 분들 하나하나 일어나서 뽑고 나가십니다. 뽑고 나가시는. 코로나 이전에는 이후에는 이제 비대면으로 합니다. 이거 비대면으로 돌리기 때문에 옛날에는 다르죠. 그리고 여기, 여기 아이 손잡고 오신 분들 있죠. <laughs> 그거 좀 아닌 것 같아. 아이 손잡고 엄마가 됐네 안 됐네를 아이한테 실시간으로 알려주면 아이도 이 상처를 받잖아. 이렇게 막, 안된것 같고, 막, 아 있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막, 좋은 것 같으니까, 되면 좋은 것 같고, 안 되면 안된것 같은데, 안됐다더러도 상처를 받으니까, 뭐, 그런 게, 있었긴 하죠. 근데 사실 좀 그렇긴 합니다. 이, 영유의 사립초등학교 콤보. 이게 경제적으로 감당이 가능한가? 와, 이게, 야, 이게, <laughs> 사립초 6년이거든요? 영 유치원도 뭐, 2년. 길면은 뭐, 3년까지 다니는데, 달에 100만원 이상. 거의 150 가까이 뭐, 잡아, 120? 150? 8년. 둘이면, 16년. 야, <laughs> 야, <laughs> 뭐, 아, 이게 감당이 가능하냐라는 뭐 근본적인 궁금증이 있고. 또, 영유아 때부터 저렇게 뭐 영어든 뭐든 교육을 열심히 시키는 게 아이들한테 긍정적이냐? 두뇌 발전에 뭐가 좋은 거냐? 아니면은 너무 고통을 주는 거냐 는건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학자님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 게다가 이쪽은 통계도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통계가 잘 없어요. 왜냐하면 저게 정식 유치원이나 정식 어떤 초등학교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학원 통계이기 때문에 뭐 나이별로 학원을 자를 수가 없으니까 통계가 잘 없는데 통계 좀뭐 없냐고 제가 좀 살펴보라고 해서 우리 지구이터 갖고 온 건데 2013년에서 2017년. 옛날이죠. 이때가 한창 드디어 아이들도 교육의 시대로 영유아도 교육의 시대로 올라온 아까 보여드렸듯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한창 90%대 이렇게 올라오던 때인데 보면 어, 아이는 9%가 줄었는데 이거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추산한 거라고 합니다. 영유아 사교육비 연가 총액은 40%가 늘었습니다. <laughs> 지금은 이게 6년 전이니까 훨씬 더 늘었겠죠. 훨씬 더 늘었으니까 엄청나게 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게다가 아이를 낳는 게 점점 줄어들고 고소득층 중심으로 사교육 시장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단가는 점점 점점 올라가고 또이 사교육 시장이 아이들 대상은 특히 가격 저항이 좀 약해요. 애들을 위한 투자인데 그걸 아껴? 아니 그 애들 그 머리 막 두뇌 발전하는 네살 다섯 살이 애들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그걸 아껴? 이것 때문에 또 애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만족을 하기 때문에 가격 저항이 더 굉장히 약하다고 할수 있죠. 아니 근데 이 놈의 나라가. 도대체 어디까지 어려지려고? 야, <laughs> 이제, 이제는 태어나면 100일 되면은 뭐가 생기지 않을까? 100일 교육. 뭐 있지 않을까? 100일 교에서 <laughs> 5세들도 지금 학원을 돈다고 하니까, 물론 보육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야, 이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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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는 거죠. 극단에, 극단에, 극단에. 원래 프로게이머도 10살 때부터 해야 프로게이머 되는 거지. 17이면 이미 뭐 나이 많고, 뭐 아이돌도 마찬가지잖아요. 20살 되면은 노육장을 과시하는 아이돌이라고 하니까, 연습생들은.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부가 이럴 바에는 너무 사교육이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 격차도 발생하고. 그래서 아예 그쪽을 공교육으로 흡수하자. 그래서 2023년에 교육부가 소위 유보통합,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해서 0에서 11세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하겠다. 그래서 좀 싸우고 있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게 맞냐, 안 맞냐. <laughs> 열심히 싸우고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게 살짝 들어가긴 했는데 K학년제. K학년제는 뭐냐? 아예 그냥 아예 영유아 때부터 그, 유아 의무 교육제도 이런 걸 만들어서 초등학교도 만 5세에 넣어버리고, 원하시는 분들은. <laughs> 한마디로 흡수하자는 거죠. 우리 어떤 공적인 대로 흡수하자. 저거 저렇게 어차피 내두니까 돌더라. 계속 뭐, 뭐, 중학교 고등학생도 아닌데 영유아도 도니까 그거를 뭐 공식적으로 뭐 유치원에 흡수하던지 아니면 뭐 초등학교에 흡수하던지 뭐, 근데 그렇게 했다가 좀 반발이 됐죠. 보류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좀, 아 그래요. 부모 입장에선 당연히 보내고 싶죠. 당연히 보내고 싶고 하긴 한데, 다 하니까 또 해야 되는 것 같고, 또화면 만족도도 높고, 그렇긴 한데, 좀, <laughs> 좀, 아, 참 애들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약간 들긴 합니다.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제가 주변에 많이 봤거든요. 영유 보내야 돼요? 라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영유 보내야 돼요? <laughs> 어, 모르겠습니다. 저잘 모르겠습니다. 부모의 만족도는 높다. 아이의 만족도는 잘 모르겠습니다.